이거 태닝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홍맛에 취해가지고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하여 밑이랑 겨드랑이 아래 여기가 제일 안 탑니다. 태워보시면 아시겠죠. 아, 올 시즌 이제 첫 태닝을 시작해야 돼서 태닝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몰디브 태닝 청담 강남구청 역점이고요. 이번 시즌을 또 함께 하기로 해가지고 열심히 또 이쁘게 태워가지고 멋진 무대, 멋진 몸 만들어야겠습니다. 예. 보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습. 태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태닝 자주 하는 것보다 보습 자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태닝 7년차에 조언 한 가지라고 들면 보습을 많이 해라. 좀 과하게 해라. 이 몰디브 태닝만의 시그니처 색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안 블랙, 요거를 이우진 선수가 또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은 색깔로 해야지 않을까 싶네요. 한 번에 뭐 바로 까매지진 않겠지만 몇 번 만에 색이 어떻게 바뀌고 몸도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에 그 변화 과정을 한번 담아 볼게요. 태닝 로션이 두 개가 있네요. 근데 이렇게 이탈리안 블랙이랑 블랙 체리가 있는데 이 블랙 체리는 약간 붉은 빛이 돌아가지고 보통은 태양빛에 딱 반사됐을 때 되게 예쁜 그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은 몰디브 태닝에서 요 색, 요 로션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선수나 시합용일 경우에는 좀 더 다크한 이탈리안 블랙.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시그니처라고 하시네요. 이탈리안 블랙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닝을 뭐 한 번, 두 번 한다고 갑자기 팍 까매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10번에서 한 20번 사이로 원하는 색깔이 좀 나오는데 저도 이제 15번 정도 이상을 하려고 해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시합이 한 7주 정도 남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하면은 얼추 15번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1일을 첫 시합으로 또 여름이니까 시합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태닝을 할 건데 이제까지 제가 한 살면서 태닝을 한 거의 한 100회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돌아와요, 저는. 사람마다 이제 멜라닌 색소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같이 오래 걸리고 금방 색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꾸준히 계속 해줘야 돼요. 시즌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상 계속 해주면서 색깔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유지를 못했어요. 근데 올리브 태닝이 자랑하는 로션이 빠르게 또 만들어준다고 하고 또 태닝 기계도 또 다르다고 하네요. 아, 믿고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태닝 자체가 다이어트의 치트키입니다. 이거 뭘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저는 확실히 태닝 시작 전이랑 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몸이 바뀌는 속도가 좀 달라지는 느낌? 그래서 한번 기대를 크게 걸어보겠습니다. 치트키 바로 쳐볼게요. 여기가 잘 안 타는 거예요. 여기 안쪽으로 해줘. 팔 밑이랑 겨드랑이 아래 여기가 제일 안 탑니다. 태워보시면 아시겠죠. 몰디브 태닝만의 태닝 기구 앞에 서 있습니다. 식선 3. 태닝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기구가 좋냐 이런 거 많이 따지실 텐데 이런 핀수 그리고 몇 와트냐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57핀에 225와트면 굉장히 고사양인 겁니다. 자, 봐보세요. 램프가 진짜 막 빼곡하게 가득 차 있어요. 거기다가 보통 이제 스탠드형이잖아요. 스탠드형이 다리가 좀 덜 탄다는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스형 같은 경우는 하체 쪽에 거울이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좀 덜 타는 거에 대한 보완을 또 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태닝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 숨쉬기 잘 부탁해. 숨쉬기 3세입니다. 그리고 태닝하고 나서는 바로 씻으면 안 돼요. 손바닥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씻었는데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씻지 마시고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가볍게 물로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 태닝을 오래 해온 입장에서 사실 태닝 기구에서 막 10분, 20분씩 버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더우면 이제 또 날도 더워질 거 아니에요. 효율 좋은 머신일수록 태닝 시간이 짧아요. 10분을 안 넘기는 머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안 좋은 머신일수록 막 20분씩 태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태울 수 있는 효율 좋은 머신이라는 점 어필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핸드폰 거치도 할 수 있고 여기 손잡이죠? 이렇게 잡고 거치고 있으라는 거죠? 네. 아 이제 진짜로 해야 될 것 같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태닝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홍맛에 취해가지고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오, 참았습니다. 예. 아차. 많이 발라봤잖아요. 엄청 다른데 부드러운데? 무슨 광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바르는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로션마다 어떤 거는 되게 뻑뻑하게 매트하게 바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얘는 되게 부드럽게 바르네. 아 근데 태닝 로션이 사실 일반적으로 좀 비싼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듣기로는 이거 소형량 튜브형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사실 뭐 30회 40회 막 이렇게 할 건 아니니까 뭐 10회 이하로 할 거나 10회만 하고 끝내실 분이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보통 한 통이 10회 쓰고 좀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좀 아까울 수 있으니까 소형량으로 구입해가지고 바르시면 좀 돈을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10회 하시는 분들이 네. 튜브를 많이 사용을 하죠. 아 역시. 네. 그래서 만약에 10회 정도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튜브형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리부 태닝 청담 강남구청역에 오시면은 이렇게 또 점장님께서 엄청 꼼꼼하게 신경 써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몰디브 태닝의 장점이 지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계시는 동네에 하나쯤 있을 겁니다. 사실 태닝하러 오는 가장 주 목적은 셀카지. 사진 찍으러 오는 거죠, 사진 찍으러.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닝 시작하자. 아, 오늘 태닝 12회차인데 얼마나 까매졌으려나? 피부톤이 많이 나왔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태닝하면서 이렇게 빨리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어떻게 다들 어떻게 바르는지 나는 궁금하네. 저 대충 이렇게 바르는 거야. 2017년도부터 태웠으니까 아니지 6년도부터 태닝했으니까 17년? 8년 됐죠? 18년? 12회차 구호로 가봅시다. 원래 여기서는 눈을 뜨면 안 되기 때문에 고경을 찾으면 하얗게 좋습니다. 시력을 보아야 돼요. 자, 이렇게 12회차 태닝 마쳤고 한 달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은데 40일 좀 안 걸렸어요. 거의 이틀에서 3일 간격으로 계속 했고 꽤 색깔은 뭐 밝은 조명에서 봐도 제법 어둡죠. 보통 원하시는 만큼 진짜 까매지려면 한 20회 해야 돼요. 그죠? 보통? 그쵸. 네, 20회도 부족하지 사실. 한 30회 정도 해야 인종이 좀 바뀌는 느낌? 근데 저는 당연히 멀었지만 한 12회 정도인데 대회 컨디션을 위한 그 정도 색깔까지는 12회 만에 나오네.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는 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우신다면 물리브 태닝에서 12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